자, 그 다음은요.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도 보니까, 예, 두 종목이 지금, 예, 목표가가 지금 도달이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FST라는 종목이, 예, 3차 목표가 무려 67.32% 예,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은 4월 20일 날, 그건 지난주네, 그죠? 현대 오토에버 1차 목표가 14.44% 예, 수익을 냈네요. 여러분들, 67%라고 하면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예, 이 두 종목 예, 리뷰해 주시고, 오늘 히든 카드 예,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FST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위에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사기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얘기를 거의 안 해드렸습니다. 거의 안 해드렸고, 다 마찬가지 어떤 종목이든지 거의 대부분이 사기 정말 좋을 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는 얘기를 해드려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자, 이 FST를 처음 추천해드린 날이 3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아침 시가로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요, 여기. 자, 이때입니다. 뭐 이러고 난 다음에 한 뭐 2주 정도 옆으로 이렇게 조금 횡보하더니 확 튀는 모습 나오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거 상당히 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이 FST 같은 경우는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2주 전에 1차로 1, 2차 한 번에 목표가 달성했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내 밥그릇은 갖고 있으면서 남의 밥그릇을 뺏어 먹으러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펠리클이라는 거, EUV용 펠리클이라는 거, 지금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게 미쓰이화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이 FST가 뺏어먹으러 들어갈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는 SNS 스택이라는 종목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밥그릇 냅두고 남의 밥그릇 뺏어먹으러 들어가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좀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은 조금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오늘 종가 33,700원인데 여기서도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 번 더 제시해 드리면, 4차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4만 원 정도까지 좀 시간 여유를 갖고 들고 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 오토 에버를 지난주에 추천해 드렸죠. 이거 마찬가지죠. 지난주 월요일 날. 자,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날 종가에, 이날 저녁에 추천을 해드려서 다음날 아침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뭐 이거 추천해드리는 분들도 물론 나름대로 잘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빠졌을 때, 진짜로 고수는 음산 날 때, 주가가 안 좋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진짜 고수입니다. 자,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 모멘텀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올해 8월 8일 날 뭐 로보택시를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난 주말에는 중국에 가서 완전 자율주행,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얘기도 좀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충분히 더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지난주에 추천드릴 때 2차 목표가를 17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로 제시해 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 17만 2천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좀 들고 가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섹터는 AI 쪽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AI잖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그때 엔비디아 10% 막 폭락하고 그럴 때 얘기입니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엔비디아 걱정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들 빠질 때 이럴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장의 중심에 AI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저 메타 실적, 향후의 실적 전망 안 좋은 거, 그거 뭐 때문입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100억 달러 정도 투자해갖고 또 AI를 또 한다 그러잖아요. AI 연구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쪽들, 마이크로소프트 너나 할 것 없이 요새는 투자했다면 조 단위도 아니에요. 10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한참 갈 자리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 향후에 올라올 그런 성장주들, 요런 거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야인시대를 통해 갖고는 진짜 아낌없이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AI 관련주들 옥석을 좀 가려서 투자하는 게 필요하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십시오. 뒤집어 주시고요. 자, 저기 보면 솔트럭스, 삼성전자, 네이버, NK전자, 풍산, HD, 현대일렉트릭 요렇게 있죠. 뭐 전기 관련해 갖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요. 뭐 저기 대부분 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아, 네이버가 아직 추천을 안 해드렸고 NK전자가 추천을 안 해드렸네요. 통산 같은 경우도 지금 추천해드린 가격에서 70% 이상 한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자, NK전자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인데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고요. 오늘 히든카드는 솔트룩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솔트룩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 이런 쪽은 아니에요. 저 오픈 AI처럼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모델 루시아라는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요. 초거대는 아니죠. 뭐 이게 SLLM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뭐 사이즈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저 GPT-4 같은 경우는 약 1,750억 개 정도 되는데 저 루시아 같은 경우는 70억 개에서 뭐 한 500억 개 정도로 좀 다양해요.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매개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많을수록 저 좀 똑똑해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기업들 대상으로 할 때는 이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도 저 챗GPT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이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에 의뢰를 해서 생성형 AI를 만들어 쓰는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솔트룩스 주가가 여기 고점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도 마찬가지 한 30% 이상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 전에 고점이 3만 900원이었는데 지금 뭐 2만 1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0% 이상 조정을 받은 거죠. 단기간의 조정은 과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올라오려고 자리 잡는 모습이니까 자, 바닥 다지기 국면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1분기는 적자 날 거예요. 1분기는 적자 나겠지만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가격 전략 좀 제시해 드리면요. 처음에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시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전에도 이렇게 가끔 보면 아침에 그냥 시가에 확 질러서 이 가격을 위로 이렇게 띄워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좀 적당히 매수를 하시고 자, 요거는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6,3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만 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